먹으려고 사온 상추에서 달팽이가 나왔다.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. 이걸 어쩔까 하다가 한번 키워보기로 했다. 생명이 있는 건 어떤 것도 키워본 적 없는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러기로 했다.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덜어 있는 모양이다. 먹이는 상추나 오이 같은 채소를 주면 되고 키울 때 코코넛 겉 껍데기를 잘게 부순 코코피트를 깔아주면 좋단다. 그리고 달팽이는 부화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알을 낳는다는 얘기도 있었다. 뭔가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.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끊임없이 살피고 돌봐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사람 마음도 함부로 키우는 게 아니다. 그 무엇보다 여리고 약해서 아무리 조심해서 키워도 꺾일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. 마음은 생명을 잃고 나는 나를 잃게 된다.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키우는 게 아니다. 달팽이처럼 작고 느려서 사랑에, 사람에 겁이 많았던 그때의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나는 마음이 참 무서웠다.
그때의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꽃잠 프로젝트의 Everyday였습니다. 동물이나 식물은 키우겠다, 안 키우겠다 그런 의지로 정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참 그렇지가 않죠.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어느 순간 제멋대로 아주 부쩍 자라나서 아주 네 맘대로 자라나서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. 물론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이 자랐다면 아주 아주 기적 같고 고마운 그런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있죠.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도 소중한 내 감정입니다. 겁내지 말고요. 이미 싹을 틔우셨다면 우리 설밤 가족분들 중에 싹을 틔운 분이 있다면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. 그쵸?